해마다 6월이 되면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 엄청난 큰 그림이 등장을 해요.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거든요. 그런데 언제쯤은 저게 내 아들 사진이 아니고 그냥 그림이다. 그냥 그림으로 내가 봐야 한다. 그러다가 또 보면 이하늘이에요. 그 이하늘이 왜 저러고 있지? 그렇게 30년 동안 살았습니다.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영화를 한대요. 그 영화 자체를 저는 안 봐도 제가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. 내 아들이 좀 예쁜 얼굴로 나온다면은 제가 제일 앞에 의자에 앉아 있을 겁니다, 지금. 근데 제 상상으로는 내가 그 애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영화를 안 본 게 아니고 못 봐요, 못 봐.